김건희 영부인이 맞으시죠? 네, 맞죠. 네, 네. 그분이랑 이제 도이치 모터스랑 이제 뭐 주가 조작을 했다. 뭐 이런 의혹이 있어요. 의혹이 많이 떠들더라고. 예. 네, 근데 이제 점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한 질문인데 진짜인지. 이런 질문 나한테 하면 안 되지. 그래도 어차피 이거를 뭐 판결문을 봤을 때는 유죄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? 아, 그 점으로 봤을 때?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래 어쨌든 이거는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는데 나는 할머니가 봤을 때 유죄라고 하던데 죄가 있다? 죄가 있다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고 뭐야? 겁나시는 거야? 나도 살아야지. 일단은 이제 관련 의혹은 있는데 그런 네. 게 이제 어느 정도 없으면 저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죠. 아 그래요? 그리고 저는 뭐 유죄? 유죄? 여기까지? 네. 선생님 봤을 때? 네. 일단은 알겠습니다. 그러면 관련이 있다? 있죠.